1948년 됩니다. 남북 수립이 이제 어떤 관계로 발전하는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수립되니까 네. 이승만은 대통령이 됐죠. 네.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자기 정부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다가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게 조봉암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끝 남극 일동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초대 내각에 이런 어떤 전 공산주의자를 또 포용한다는 거는 네. 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민주적이야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전 효과도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전향을 인정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네. 아.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증거로 좀 될 수 있는 게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조봉암 체포에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곳곳에 반역자 조봉암은 잡히면 죽인다. 살벌하네요. 그리고 예, 반역자 조봉암을 처단하라라는 방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농림부 장관도 수락을 하고 공산주의자에서 이제 전향까지 했으니까 한 이 정도는 가도 되겠네요. 조봉암이 이제 그 공산주의에서 전향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전쟁 때 엄청 불안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잡으러 오니까 그러면은 빨리 도망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조봉암이 국회에 있었던 그 문서들, 그 북한군한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서들을 소각하고 정리하고 많이 또 자기가 챙겨서 옵니다. 그래서 참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정작 이때에 자기 식구들을 챙기지를 못해요. 어머. 그래서 자기 부인, 당시 김조희 씨는 북한군한테 납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납북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 나라 그 문서를 챙기고 대피시키느라고 어떻게 보면 가족까지 포기한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뭐 게임하듯이 띠디디디디 말을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 자, 195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2년 하면 이제 좀 발췌 개헌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렇죠? 이제 발췌 개헌 4452. 다 안다고요? 저기 나날이 크고 있어요. 무럭무럭 그 역사의 그 떠오르는 어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제 본인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그때 굉장히 무리수를 두잖아요. 무리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문제가 많았었죠. 네. 이 발췌 개헌 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조봉암 씨가 이 발췌 개헌 통과하는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조봉암이 왜요? 이건 그러니까, 되게 문제 많은 그런. 글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이게 끝까지 대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조봉암의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면 일단 발췌 개헌에 봉을 두드렸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다 준 거라고 엄청 가까워졌겠네요. 볼 수 있겠네요. 마음을 다 줬다. 네. 네. 서로 거의 손 잡을 정도로. 연애의 밀당도 아니고. 사실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 게 그러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아, 조봉암이요? 조봉암. 그래서 대선에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상대로 싸울 사람조차 없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이게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갑자기 둘의 관계가 휙 슉 돌아가네요. 네. 그렇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갔다가 이렇게 지금 대선에 나온 거니까요.